자, 1번 봅시다. 그녀가 일본에 가는 것은 쉽다. 이거 너무 쉽죠? 이지는 사물을 주어로 써야 되니까 가장 만만한 게 it죠. It is easy. 그지? It is easy.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for, 사람. For me. 그녀가니까 for her죠. For me, for her, for you 이렇게 써야 되죠. It is easy. It is easy for her to go to Jap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It is easy for her to go to Japa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쉽다. 그녀가 일본에 가는 것은. 2번. 우리가 집에서 영어를 복습하는 것은 현명하다. 이것도 역시 it is죠. It is wise. 가조용법. It is wise. 사람의 성질입니다. wise는. 현명한, 지혜로운. 그래서 it is wise for us. for 다음에 목적격 for us. 의미상 주어.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은 to 부정사죠. 뒤에. 명사정법. 그죠? 근데 복습하다는 리뷰도 되고 좀 수고, 멋진 수고 하나 써볼까요? 브러시아폰. B-R-U-S-H. 브러시아폰도 복습하답니다. 그래서 It is wise for us to brush upon to brush upon English. 영어를 복습하다. 이렇게. It is wise for us to brush upon English at our house. At our home. Home을 명사로 쓸 때도 있으니까. At the house 해도 돼요. 그래서 It is wise for us to brush upon English at our hous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왜 질문이 없어? 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 for 못 쓴다 그랬잖아. 그런데? of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for를 안 쓰고 사람의 성질일 때는 of을 쓴다 그랬잖아요. of. 여기는 of. 여기는 for. 여기는 of. 그래서 it is wise of us야. 그거 했잖아 우리 먼저 시간에 어제. It's very kind of you to say so. It's very kind. 참 친절하시네요. Of you. 당신이. To say so.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감사합니다에 가까운 뜻이야. It's very kind of you to say so. 했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It is kind. 친절하다. 친절하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여기도 of야. It is kind of you. 당신이 to look up to the old.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부등용사. 당신이 노인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참 kind. 잘하는 일입니다. 친절합니다. It is kind of you to look up to look up to the old. To look up to the old. 노인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그게 되죠? 존경하는 것은? 그 다음, 4번 중요합니다. There's a new chef at the restaurant in the shopping mall. 쇼핑몰에, 백화점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chef. 셰프가 새로 왔대. 주방장? 요리사? 요리사가, 주방장이 새로 왔대. 새로운 셰프가 옛날 셰프보다 더 나은지는 두고 봐야 해. 자, 두고 보다 it가 주어일 때 이렇게 써요. It remains. 삼직 단수니까 It remains to be seen 이렇게 되겠지. It remains to be seen. 그 다음엔 뭘까요? 빨리 말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되나 봐.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new one is any better than the old one. 기억나?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서. It remains to be seen. It가 가져오고 whether 이하가 진주어야. whether가 명사절로 읽으면서 주어야 이게 진짜 주어. whether the new one 새로운 앞에 나온 셰프겠죠. one이 whether the new one is any 강조야. any better than the then the old one이겠죠? old one 이렇게 쓰면 돼요. It remains to be seen. 보여질 것이 남아있다. 두고 봐야 한다.
Whether the new one is any better than the old one. 새로운 주방장이 옛날 주방장보다 훨씬 더 나은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원래 Whether the new one is any better than the old one이 원래 it 자리에 나와야 돼. 근데 길어서 뒤로 뺀 거야. 그래서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만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뭐 whether절, that절, 뭐 how절, what절 이런 것도 주어가 될 수 있어. 진짜 주어. 그 다음에 동명사가 진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합니다. It remains to be seen. 두고 봐야 합니다. We'll have to wait and see. Wait and see도 두고 보다. 그지? 이것도 두고 보다. 보여질 것이 남아있다. 두고 보다.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new one is any better than the old one. 이런 문장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bee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been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been의 과거야 멘트는, been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been은 intend의 뜻이에요. 의도하다, 작정하다. 내가 아까 빼먹었는데 intend나 been의 과거 멘트. 의도했다지, 그지? M-A-N-T. 그 다음에 아까 했지, expected. 그죠? hoped. wished. wanted. 했었죠? 자, 뭐야? 뭐 desired. 바람. 자, desired, intended, 의도하다지. 의도하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 얘 과거형 다음에 to have pp가 나오면 어떻게 돼? 과거에 이르지 못한 일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뭔지 아니? 입이 가벼운 거야, 내가. 왜? I meant to have told you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작정이 아니었는데 말했네. 비밀 누설을 했네. 내가 I meant to have told you about it. 야, 내가 그거 너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했네. 이런 얘기야. 자, 직역.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작정이 없는데 말 안 했다네. 말 안 해줘서 미안할 때 쓰네. 왜? 여기 부정어가 없네. 선생님 잘못 봤어? 자, mean to가 뭔 말 작정이다니까. I meant to have told you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작정이었는데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왜?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내니까. 언제? 의도하다의 과거 meant. 그 다음에 intended. 바람의 과거 wished, wanted. 그 다음에 기대하다의 과거 expected, hoped, desired 뒤에 초에 pp가 나오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